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란 연예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병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해답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겠죠? 학교에서 배우고 병원을 다니면서 주워 담은 의학 지식이 적지 않을 것이기 말이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이런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미경의 발달로 육안으로 볼수 없는 병원군을 발견해 냈기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겠죠. 그렇다면 누가 병원군을 침입하게 만들어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해답은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움직이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뭐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로 질병이 오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이를 미리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런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겠죠. 중풍병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성인이 되면 혈관에 막혀 고혈압이 되어 뇌의 모세 혈관이 파괴되어 생기는 성인병입니다. 성인병이란 말은 성인이 되면 자연스레 생기는 질병이라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사람이란 누구나 생로병사의 여정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중풍병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시며 이 중풍병자의 질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중풍병자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뇌졸중으로 진전이 될 고혈압 환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들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동안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은 죄가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과 위에 예수의 말씀은 상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회 가르침에 의구심을 품지 않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진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의 후반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은 불치병이거나 뭐 고질병이었으면 틀림없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의사를 찾아다니며 재산을 다 허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주셔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것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진동할 때 처음으로 물에 뛰어든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환자는 스스로 물에 뛰어들 기력이 없어 누군가가 밀어주어야 한다는 처지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구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의 병은 치유되었지만 앞으로도 심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8년 동안 괴롭힌 질병도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중풍병과 38년 된 불치의 병만 죄 때문에 생겼을 리가 없겠죠. 모든 질병이 바로 죄 때문에 생겼다는 말씀인 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후인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서 이 삭시라는 헬라어는 없어냐라는 말인데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임금을 말해요. 즉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다는 의미인 셈이죠. 성령께서는 이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죄가 쌓고 쌓이는 게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망이 어떤 통로를 통해 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고질병을 앓다가 사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이나 38년 된 불치병이 죄로 인해 왔다고 말씀하신 냄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현대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고질병 환자와 정신질환 환자들이 성인병 환자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질병들은 치유할 능력도 없고 기도로서 치유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나 전문의를 소개해주고 찾아가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도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겠어요?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죄로부터 왔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죄를 반복듯이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불보듯 화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